세상에 나쁜 수학은 없다. 저희 줄임말로 세나수가 저희 강연 시리즈의 제목인데 1화부터 3화까지 대수학을 다루게 돼 있잖아요. 아니 수학도 어려운데 대수학이라니. 너무 낯선 용어라서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고 있거든요. 저는. 수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제 기분이 네. 나빠지시는 거죠? 예, 수학인데 거기 또 대가 또 붙으니까 더 어렵게 네. 느껴지잖아요. 그래서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대수학 하시면 이제 큰 수학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대신할 대자 이건 흔히 뭐 대명사 뭐 이런 걸 할 때 쓰는 대신할 대자예요. 네. 방정식. 벌써 이제 표정이 어두워지셨는데 방정식 이제 네. 막 x, y, 아니면 미지수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섯 명의 사람이 있는데 뭐 거기에 사람이 세 명이 더 늘어났어요. 그럼 몇 명일까요? 8명. 그쵸. 8명. 네. 아주 쉽죠. 그러면 이게 그걸 바꿔가지고 뭐 몇 명의 사람이 있는데 세 명이 더 들어가면은 8명이 되었다. 우리는 몇 명이었을까? 같은 문제를 하면 이제 x는 5. 이렇게 되는 거죠. 숫자 대신에 x, y 뭐 이런 걸로 대신해서 쓰기 때문에 그걸 대수학이라고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? 그래서 현실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훨씬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대수학입니다. 물론 방정식이란 단어 당연히 무서우실 수 있지만 네. 이제 학창시절에 많이 배웠던 그런 것들이 그냥 대수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